지금 가평역에서인데요. 내려오는데 진짜 너무 추워서 지금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샀는데 발이 너무 시려운 거 진짜. 그래서 방한 양말이라고 써있길래 원래 하나 샀어요. 이거를 5,000원인데 지금 제가 뭘 신고 왔냐면 얼마나 춥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왔다가 내려오는데 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너무 일단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진짜 발이 너무 시려워. 이렇게 방한 양말을 원래 있던 양말이에 신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가냐면 혼자 속초에 가서 하루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혼자 놀다가 올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볼게요. 저는 지금 낙산사에 이제 막 도착을 했고요. 엄청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덜 춥고 가평휴게소보다 여기가 덜 추워요. 그리고 하늘이 완전 맑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깥은 방한 양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안에 양말 또 있거든요. 생각보다 따뜻하고 마음에 들어요. 너무 여기 다 너무 고즈넉해요. 너무 예뻐요. 추울 때 여기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의성대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미쳤다.
원래는 낙산사 갔다가 호엔트라는 에스프레소 바에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거기가 오늘 휴무라고 해서 속초 중앙시장에 가서 막걸리 빵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4개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 막걸리 술빵 4개 샀고요. 밤에 먹을 가성비 화이트 와인까지 하나. 술빵 따뜻할 때 한 입만 먹어보고 출발을 했고요. 이 식감이 되게 쫀득이라고 해야 되나? 달달하니 따뜻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카페 가는 길에 다이소가 있어가지고 일회용 와인잔인데 한번 보러 왔는데 지금 물량이 없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져갈 요량으로 그냥 이 조그만 잔 하나 샀어요. 숙소에 잔이 없어가지고. 오늘 연다고 본 것 같은데. 뭐였지? 백김시대 오늘 영업일 맞잖아. 속초 왜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에 닫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점심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건너뛰었고 저녁을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단 말이죠. 물회를 먹을지 아니면 그냥 회를 먹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저녁을 한번 포장을 하러 가봐야겠어요. 셀프 체크인하고 객실로 일단 올라갑니다. 도착! 되게 아담하고 깔끔한 객실이에요. 뷰는 국민건강보험 뷰. 제가 이 숙소 시가로 2.7만원에 잡고 최종 결제 금액이 3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있을 건 다 있고 되게 귀여워요. 오늘 저녁으로 팔팔 훈련기를 먹을 거고 가서 술 한잔 하려고 차는 안 끄고 여기서 한 40분 찍히는데 40분 정도 걸어가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저기 있어요, 뻘뻘 행성부이. 이 물을 헤엄쳐서 절로 바로 가고 싶다. 생선구이 먹고 나왔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었고 다 구워주시니까 엄청 편하게 먹었어요. 메로구이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 오징어가 맛있고 그 다음 고등어가 맛있고 그 다음 가자미? 잘 모르겠다. 가자미 같은 게 그나마 낫고 빨간색 고기는 저랑 좀 안 맞았어요. 저 그 고기 처음 먹어봤는데 그거 조금 저랑 안 맞았어요. 나머지 다 맛있게 먹었어요. 거의 오징어 닭다리 맛있다고 하는데 제 입에는 그 오이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반찬 중에.
아까 샀던 술빵이랑 그다음에 근처 와인샵에서 산 간단하게 와인을 먹어보겠습니다. 술빵 처음에 먹을 때는 별로 맛있는지 몰랐는데 그 위에 있는 만두콩이랑 강낭콩이랑 같이 먹고 진짜 맛있어. 치즈우드를 사왔거든요. 이거는 많이 먹는 거 맛있어. 이게 제가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면 그냥 바로 뽑아요. 내일은 아침 먹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아점으로 해서 뭘 먹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첫 번째는 완도 해식당에서 오징어 해독밥을 먹거나 두 번째는 그 내자 식당인가? 여기 엄청 유명한 쌀국수 맛집이 있더라고요. 현지인들이 완전 추천해요. 그 아점을 해결하고 시간이 되면 파라 케이블카 타고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only by achieving true unagi can you be prepared for any danger that may befall you. 그 와인에 콜라를 섞어 먹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와인에 이 제로 사과 맛 음료수를 섞어봤는데 완전 괜찮아요. 맛있어요. 지금 이렇게 먹고 있고 이게 다 먹으면 그 강원 소주라는 게 있어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먹어보려고요. 뭔가 설악 따가 붙으니까 정말 그게 더 감지나 보여.
먹고 와서 씻고 체크아웃할 준비를 마쳤고요. 12시에 오씨 브루잉이라는 카페에 예약을 해놔서 시간 맞춰서 나갈 예정입니다. 오씨 브루잉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카페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카페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그 핸드드립 전용 카페고요. 회사커플 되게 좋아해서 기대 중입니다. 너무 예쁘다. 네네네. 정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강의를 오르는 뒤로 배는 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다니 핸들바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으로 또 한 대의 케이블카가 지나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아 차가운 것 같다고 하여 명풍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금성에는 승강장을 기준으로 위로 200m 거리의 정상인 빙하대가 있고 100m 아래에는 알라강과 800년을 넘는 수령을 가진 소나무, 무악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도착하겠습니다. 아울러 권금성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 일정이 끝날 때까지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 케이블카를 이용해 그 앞에 사람들하고 이제 내독하면 바다가 나가게 되고 그러지 법당이 내방하고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거 뭐야 이게 이 걸어서 왜 가면은 비싼데 있는 것도 먹고 살이 굵어지는 게 좋은데 가면은 먹으면 딱 나가 신청해 주고 도루의 눈이 제일 예뻐 어머니 거 어때 엄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봐서 그런가 본인 사진을 찍어도 내가 맞는 제가 기념품은 참아도 못 참는 게 있어서 그걸 사왔어요. 뭐냐면 설악산 더덕 막걸리 속초 생탁 옥수수 동동주.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너무 차 막히는 시간 되기 전에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